이제 국립무용단의 북의 대합주 이 국소단장회 이 국립무용단 단원 여러분들의 한판 북의 대합주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우리 예술이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질 때 그 빛이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경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문화적인 수준에 관해서 그리고 비목문화재를 아껴주신 여러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2회 비목문화재는 이것으로서 전부 마쳐야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원을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후년 이 화천 초화의 땀 골짜기는 통일이 된 그 다음 해에도 대단한 문화의 행사지로 이제 그 명성을 떨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2회 비목문화재를 전부 마치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더 좋은 문화 행사로 그리고 영령들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가셨는데 저쪽에 우리 저 최각규 도지사님 그다음에 우리 김동환 저 칠성부 대장님 전부 이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저 화천의 군수님 이 앞쪽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한번 하시죠. 이저 KBS의 춘천의 김영태 총국장님, 네.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초구가 예술의 전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서초구청의 조남우 구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그 서초구에는 저희들이 비목마을 사람들이 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비목문화재가 열린다는 그런 플래카드를 여러 곳에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문화를 사랑하시는 서초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이곳 그 서초구에서 문화 탐방관으로 여러 그 문화인, 시인 여러분들과 문화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곳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제해가지고 볼게요.